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메달리스트의 인생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3일 이제 올림픽이 개막이 되면서 1년 반 동안 팬데믹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해 늦추어서 이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개막 연설에서 이번 그 주제가 Moving Forward, 전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직면했던 어떤 것보다도 큰 장애물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열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지금까지의 대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 그렇지만은 서로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의 주제는 United by Emotion, 감동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17일 동안 사실 7만 명의 경기장이 있는 곳에 950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관객은. 세계 205개국에서 11,000명이 참가를 해서 이제 은혜 가운데 올림픽을 잘 마치게 되었는데 마지막 그 폐막식 주제는 이제 Worlds We Share,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새로운 경지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생각을 하고 패럴림픽으로 연결된다고 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 World We Share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그 세계를 공유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올림픽 경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는 전 세계의 그 대표들이 4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훈련하고 준비한 것을 많이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최고의 경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러한 그 육상 종목,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도 메달 비중이 가장 큰게 육상 종목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그 달리기에 우리의 신앙을 이제 비유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막식이 끝나고, 그런데 올림픽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입니다. 국가가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선수들 또 참가한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의 눈물이고. 그래서 정말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러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감격적인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메달리스트의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다름질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다름질의 원칙은 뭐냐?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두 가지는 뭐냐? 뛰어가는 방향이라 하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목표 지점을 정확히 알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름질의 방향이 바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닿는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게 되면은 우로에서 가게 되면은 결국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뛰다가 곁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리고 그러한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일생 동안 감각 없이 무의미하게 살다가 생을 낭비하고 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삶의 궤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은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존 하갈이라고 하는 분은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5가지 원리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성취, 달성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예, 비전만 가지고 예,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는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세기에 성자라고 불리우는 우리 토마스 아켄피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정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그러한 책인데 정말 그 수도원의 부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그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와 독서 외에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 명상과 기도하는 것, 수도사로서 명상과 또 책을 읽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러한 영적인 서적들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정말 그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행하라고 유명한 그 기도에 대한 그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기도는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으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된 자로서 나무 세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점검하고 목표를 다시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름질하는 목표와 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같아야만이 그래야 축복이 되고 행복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터널 공사를 할 때에 이제 이쪽 산 끝에서 저쪽까지 갑니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예요? 방향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터널이 뭐예요?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두 개를 뚫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를 뚫는다고 할 때에 결국은 우리 방향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중간에 만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두 개를 뚫게 되는 그러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내가 가진 목표가 일치하는 거기에 우리 삶의 행복과 축복이 보장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을 할 때에도 모세가 200만 장병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때에 어떻게 광야길을 가면서 물은 어떻게 마실까요? 밥은 어떻게 할까요? 신광야로 갔을 때에 이미 출애굽 16장에 어떻게 해요?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미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에 들어갔을 때에 사흘 만에 먹을 물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절대로 광야의 여정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공급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올림픽을 간간히 이렇게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하나를 봤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은 수영에서 금메달 5개를 따가지고서 정말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수영사를 남긴 케일랩 드레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 칼 갈렙 요즘에 새벽에 사사기를 하면서 갈렙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갈렙 케일랩 보면서 와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팔에 문신을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자켓을 입어서 아닙니다만 문신을 새겨서 좀 의아해하면서 그러나 그러려고 하면서 제가 플로리다에서 템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플로리다 출신에 플로리다에서 대학을 나오고 아버지도 수영선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정말 가족들이 수영에 아웃스탠딩한 그런 역사를 하면서 이렇게 24살인데 금메달을 5개 따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빨리 가고자 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를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인스파이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수영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금메달 따고 하는 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가 즐기면서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왼쪽에는 그 올림픽 마크를 5개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보니까 완전히 문신이 됐어요. 처음엔 그 문신이 몰랐는데 그 문신이 바로 독수리를 새겼던 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곧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정말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마치 우리 미국기에 이런 것처럼 팔 전체를 그렇게 문신을 새겨놓은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향상된 삶을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에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only Jesus.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토마스 아퀸피스가 쓴 책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In His Step,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금메달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금메달리스트의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법대로 경주하며 다름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경주 규칙은 뭐냐? 자기를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두려워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며 다스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예? 사랑과 마지막 절제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빨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실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8월 7일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로 장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전 세계 경기수들이 42km의 그러한 마라톤을 뜨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마라톤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되돌아가서 두 번 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 윤회설 말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뭐예요? 한 번의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의 승자로 골인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마라톤을 뛰는 사람과 똑같은 규율을 지키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칙해도 안 됩니다. 예? 정로를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쇼트컷이라고 해서 빠져나가서도 안 됩니다. 정해진 코스 안에서 정직하고 근면하고 충성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직과
근면, 충성, 성실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미국의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 플러스의 2의 답이 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 플러스 2, 4지요? 뭐 국민학교 애들도 잘 아는 겁니다. 곱하기로 하면 2는 4. 이건 곱해도 4고 더해도 4고 유일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1 곱하기 1은 2지요. 1, 1은 1, 1인데 2는 4는 이건 곱하나 덮하나 똑같은데 그런데 예, 2는 4, 4인데 수학 이론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4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과 5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사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4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변호사들은 2 곱하기, 2 플러스 2가 4가 아니라 문을 먼저 걸어 담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듣는 이가 엿듣는 이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대뜸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답을 만들어 드릴까요? 어떤 답을 만들어 드릴까요? 바로 변호사들은 그렇게 이게 미국의 조크입니다. 만들어 드릴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실천은 거리가 먼 것을 풍자한 조크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대로 경주해서 다름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면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의의 면류관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싸웠노라, 이겼노라, 달려갔노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악한 마귀의 괴계와 싸우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나가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자선저적인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잘 싸우고 잘 달려가고 그 다음에 뭐 잘 이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치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죄송하고 마지막 제가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에서 출간된 지 2주일 만에 7만 부가 달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요시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달린다. 우리 특별히 올림픽과 연결시켜서 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평범한 책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뭐 전문 작가가 아닙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무부 장관이면서 부총리를 격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평론이 아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경기자 인생을 묘사한 마치 간증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시카 피셔는 부족한집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뭐 집안 천한 집안이지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졸업을 하지를 못했는데 정말 삶의 밑바닥을 헤매면서 많은 방황을 하다가 35살이 되어서 연방의회에 진출하고 헤센주 환경장관이 되면서 정치가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어려서부터 스포츠를 즐겨서 181cm, 75kg의 몸무게 아주 이상적 아닙니까? 181cm에 75kg의 당당한 청년이었는데 정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걸 먹는 거로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살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먹는 거로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몸무게가 75kg에서 115kg, 40kg나 늘었어요. 그래서 1999년에 아내가 별거를 선언했어요. 당신같이 뚱뚱한 남자하고 내가 못 산다. 그래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당했는데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이 피셔 장관이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장관인데도 그런 거 알 거 없다는 당신 같은 남자하고는 안 살겠다 해서 그래가지고서 중요한 결심을 하는데 이럴 수 없다 하면서 그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75kg으로 40kg 빼서 다시 만들자. 방법은 뭐예요? 달리기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과 끈기 있는 실천, 그래서 피나는 노력으로 젊었을 때의 당당했던 몸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 하나도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가 조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총리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하냐는, 내 몸뚱아리 하나 관리도 못하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자기 몸 하나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짧은 말 속에 우리들이 새겨 들어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2000년에 요시카 피셔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대통령과 회담이 있는데 회담 전에 자기의 자서전 나는 달린다 책을 번역해 준 사람과 함께 남산에서 만나가지고 1시간 조깅을 아침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달리기는 유일한 휴식이다. 토마스 아퀸피스처럼 내가 묵상과 독서가 나에게 안식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뭐야 달리 꼭지로 달리는 게 아닌 기쁨으로 달리는 겁니다. 달리기는 유일한 휴식이다. 우리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것이 유일한 휴식이 되어지고 기쁨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물론 팀들은 다 받습니다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경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경주에서는 금메달 타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다 우리에게도 금메달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게 기대하는 정말 나의 금메달을 창조 속에 허락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경주에 있어서 문제를 바로 파악하고 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처음 자세는 뭐냐? 먼저 그 문제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것은 그러니까 내적인 시련 속에서는 우리가 회개로 하고 외적인 시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축복 주시는 과정이다 생각할 때에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련이든지 간에 욥과 마찬가지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지혜가 아니도 하나님이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아내가 정말 요시카 피셔의 아내처럼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래 공수고 인생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배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